지금 맨 얼굴에 있는데 지금 스킨까지 바른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밀크터치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밀크터치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되게 푸석푸석한 얼굴에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이게 물광 앰플이에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한 다섯 번째 테스트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제일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저는 갈바닉 기기로 흡수를 시켜줘요.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렇게 흡수시켜주지 않으면 얼굴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갈바닉 기계로 흡수시켜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엄청 싸게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이 레이저가 정말로 내 피부에 흡수시켜주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롤링해주니까 흡수되는 것 같고, 이 조그마한 이 레이저 불빛이 어떻게 나에게 효과가 있나 아직도 의문입니다. 자, 지금 충분히 흡수시켜줬어요. 지금 아주 피부가 쫀쫀 탱탱해요. 이 제품은 되게 쫀쫀하고 탱탱한데 화장품이 밀리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거예요. 이제 곧 출시되는 저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인스타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언니 언제 나와요? 이 제품 언제 나와요? 하는데 진짜 이제 3월 말에 출시됩니다, 여러분. 자, 이건 밀크터치고 약간 마시멜로우 제형 담아봤어요. 저는 지속력을 중요시 여기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지느냐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이에요. 제 피부가 건성이어서 엄청 매트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파운데이션을 제가 드디어 만들게 됐어요. 많은 걸 복합하면서 파운데이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보완하면서 드디어 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21호고요. 21호, 23호 두 가지가 나올 예정이에요. 완전 커버력이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여드름을 완전 다 가려야 되거나 피부의 잡티를 다 가려야 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제품입니다. 얼굴이 너무 밝게 뜨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제 피부처럼 예쁘게 피부색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를 땐 정말 촉촉해요. 시간이 지나면 살짝 보송해지면서 뭔가 유분기나 기름기 있어 보이지 않고 살짝 광이 돌아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보이세요? 절대 기름져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부가 좋아 보이게. 그래서 오늘 저는 따로 컨실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얼굴은 다 됐고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눈썹을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제가 눈썹이 약하잖아요. 언제까지 눈썹 그릴 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오늘은 조금 둥글게, 좀 둥글게 그리겠습니다. 자, 눈썹은 다 그렸습니다. 키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컬러를 맞춰줄 거예요. 제 머리색이랑은 또 달라요. 제 머리색은 약간 와인빛 나는 또 어두운 컬러인데 막상 눈썹을 또 어두운 컬러로 하면 또 눈썹이 좀 동뜨더라고요. 애초에 그냥 밝은 게 나아요, 지금. 다음은 섀도우를 할 거예요. 컬러그램 핫앤아이 팔레트 해피 프렌즈 컬러. 따단.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이 오렌지 컬러를 쓸 거예요. 먼저 베이스로 얘를 깔아줄게요. 발색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컬러. 약간 오렌지 같으면서도 살구 같은 컬러로 아이홀에 조금만 덮어줄게요. 눈두덩이 전체 말고 이 쌍꺼풀 안쪽 라인까지만. 어때요? 여기까지 좀 진해졌죠? 그리고 언더도 해줄 건데요. 총알 브러쉬로 언더에 진을 넣어줄게요. 얘가 그렇게 가루날림도 없고 괜찮네.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살려줄 거예요, 컬을. 근데 제가 저번에 이거 하울 영상 때 이거 샀다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했었는데 지금 쓰면 쓸수록 자연스럽게 컬링되고 꽉 잡아줘서 되게 좋더라고요. 눈썹 바짝 세워줄게요. 브라운 컬러로 저는 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약간 오렌지 컬러가 부드럽기 때문에
눈에 검정색 마스카라로 뭔가 세게 줄 순 없어서. 아, 릴리바이 레드가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 마스카라가. 근데 쓸수록 살짝 뭉치는 감이 생기네요. 제가 보관을 잘못한 건지. 근데 이 릴리바이 레드에서 이 진저 브라운 컬러를 너무 잘 뽑았어요, 진짜로. 마스카라로 제 눈썹 앞머리를 위로 살려줄게요, 컬을. 네, 눈썹이 바싹 올라갔죠? 이제 아래도 살짝 점막을 채워줄게요. 아이라인도 좀 진하지 않은 컬러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부드럽게. 제가 왜 이 제품을 샀냐면, 제가 이 제품을 옛날에도 사용했었어요. 삐아 처음 나왔을 때 막 안 지워진다 그러고 워터프루프라고 그래가지고 막 샀어요. 근데 엄청 번지고 안 좋은 거야. 시간 지나면 이거 다 굳고. 근데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쿠팡에서 빨리 배송이 되는 거야, 그 로켓 배송.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킨 사례가 삐야. 자, 이렇게 아이라인도 다 끝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리여리한 핑크펄이에요. 골드빛이랑 핑크빛 섀도우가 믹스된 펄입니다. 너무 예쁜데? 이거를 눈두덩이에 깔아줄 거예요. 약간 골드펄들이 눈 위에 차르르 깔려있어요. 다음은 저번에 미미박스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홀리카홀리카 아이 스팽글리터 샴페인 파츠 눈 밑에 깔아줄게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진짜 안 좋은 점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각질처럼 굳어요, 제형이. 이 알 큰 것들이 방향에 따라서 컬러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눈곱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반짝이가 아니라 약간 거슬리는 뭔가 같은 느낌. 얘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눈에 예쁘게 깔아줬습니다. 자, 이제 눈 10가지 하고 가장 중요한 블러쉬를 해볼 거예요. 저의 밀크터치 출시되는 제품, 아직 이거는 견본이고 여기서 되게 수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컬러는 같기 때문에 이 컬러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얘를 일단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이 컬러가 원래는 되게 부드럽고 연한 소녀소녀한 컬러의 느낌인데 지금 여기서 되게 쨍하게 발색이 되네요. 얘로 코까지 살짝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어져야 되지. 자, 이렇게 베이스로 1차적으로 깔았고요. 두 번째로 얘는 색깔이 좀 더 형광빛을 돌아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안에 골드펄이 섞여 있거든요. 얘를 좀 작은 브러쉬로 포인트 줄만한 데를 조금 더 밝혀볼게요. 경계를 그리고 좀 이 작은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자,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딩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코부터 쉐딩을 해줄게요. 조금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코가 되게 동그랗기 때문에 날렵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렇다고 이 동그란 거를 너무 꽉 잡진 않고 살짝 스무스하게 잡을 건데, 코 밑에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코끝을 조금 높아 보이게끔 연출해 줄게요. 이 밑에도 음영을 줘서 아랫입술이 좀 더 깊어 보이게.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립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발라줄 거예요. 이 제품도 제가 출시하는 밀크터치 제품인데 파운데이션 이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1호 오렌지 레드 컬러를 발라볼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 쨍한 오렌지. 웜톤 친구들에게 아주 딱. 그리고 얘가 타투 립이라서 엄청 오래 가요. 너무 오렌지는 싫고 약간 레드가 가미돼서 칙칙한 얼굴도 되게 생기 있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호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이 제품으로 눈 앞꼬리를 좀 펄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눈 앞꼬리에 이런 느낌의 펄. 너무 귀엽죠, 여러분? 홀리카홀리카에서 너무 열일한 게 이렇게 패커짱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이 제품 패키징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잖아. 이 노세범도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안 사요? 이 제품으로 조금 유분기가 뜰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잡아줄게요.
왜냐면 이마에는 제가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노세범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앞머리가 기름질 수 있어요. 됐습니다.